스타터의 심층 분석. 네, 오늘 이제 사실상 180석의 힘을 보여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거의 이맘때 촛불집회하고 있었죠, 우리 여의도에서. 그때 아마 국회를 압박해서 공수처법을 통과시켜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그 추위에서도 촛불을 들었는데, 드디어 공수처 개정안입니다, 여러분들. 개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 개정안에는 원래는 10년 이상의 어떤 법적 경력, 그게 이제 7년으로 줄어들었고, 이제 7명 중에 6명이었는데 이제 3분의 2, 7명 중에 5명만 돼도 되는 김용민 의원법이 거의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이제 본회의만 남겨둔 상태죠. 이제 본회의는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겠다는 거고, 본회의는 300명 중에 150명만 찬성을 하면 본회의에서는 이제 공수처가 출범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 절차는 이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다시 공수처장을 후보들을 내밀게 됩니다. 이건 제가 옛날에 예상을 했던 것이죠. 요번에 후보로 올라오신 분들은 사실상 안될 가능성이 많다.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면 안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오신 공수처 후보자님들은 거의 뭐 사전에 한번 뭐 출범하는데 이름만 올릴 뿐이다. 그래서 과연 이번에 새로운 공수처장 후보들이 다시 추천이 돼서 다시 투표를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후보자들 중에서 새로운 분들을 다시 추천할 것인지, 그거는 제가 좀 이따가 우리 김남국 의원님에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공수처장 후보들을 여야가 추천을 하면 이제 표결을 하겠죠. 이제 국민의힘이 뭐 투표를 갖고 있어도 이제 나머지 5명이 오케이 하면 되는, 좀 넉넉하게 한 7명 중에 과반 이렇게 했으면 좀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왕 개정안 통과시키는 거 7분의 4 이렇게 좀 했으면 더좀더 안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근데 결국은 이제 공수처장 후보자 2명이 추천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두분 중에 한 분을 공수처장으로 임명을 하면 공수처가 이제 출범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수처장 검사들 뭐 이런 분들을 이제 뽑고, 그러면 빠르면 1월 중순, 좀 늦으면 2월 초면 실질적으로 공수처가 출범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 의원님 연결해서 오늘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을 좀 할게요. 네, 여보세요. 네, 잠깐만. 여보세요. 네, 김남국 의원님이시죠? 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청자들한테 인사 한 번만 해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 국회의원 김남국입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오랜만에 기분 좋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네,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아이고, 아닙니다. 너무 늦어지고 많은 분들 좀 지치게 한것 같아서 예. 더 오히려 송구하고 죄송합니다. 네, 지금 이제 좀 어떤 게 개정안이 통과됐는지 좀 설명을 조금만 간단하게 좀 해주시겠어요? 네, 우선은 뭐 보도를 통해서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네.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원래 이번에 공수처가 사실은 7월 15일 날 출범을 했었어야 됐는데, 네. 너무 이 추천이 구성부터 추천위원장 선정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서, 네. 이 7분의 6 의사 결정으로는 좀 어렵다라는 판단 아래, 네. 이 7분의 6이 이 3분의 2 동의로 해가지고 개정이 되었고요. 네. 또, 그 다음에 이제 공수처 수사검사, 너무 이게 자격 요건이 높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나 할수 없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사실상 워낙 많은 그 사람들이 제한돼버린다 그래서, 이 5년의 자격 요건도 또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공수처 수사 검사들, 앞으로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검사를 해야 될 검사들이 이제는 5년 이상의 법적 경력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이제 수사 경력이 또 사라진 거고요. 예, 그 원래는 10년 이상의 자격 요건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네, 실무 그 10년에서 그거를 7년 그걸로 바꿨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사 경력이 지금 5년 재판이나 수사 실무 경험 요건을 5년을 요구를 했었는데, 요 요건도 삭제를 했습니다. 아, 7년으로 바뀐 거군요. 네, 10년에서 7년으로 바뀌었고, 저거는 어떻게 됐어요? 저번에 좀 인원을 좀 늘린다고 했던 거는. 인원을 늘린 것은 이제 저희가 이제 법사위에서 계속 토론을 했었는데요. 뭐 아직 그 수사 대상의 범위나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공수처 규모만 막 늘렸다가는 과잉 수사를 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의 검찰처럼 표적 수사라든가 과잉 수사가 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시행을 해보자라고 하면서 해당 부분은 논의를 좀더 해보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면 내일 이제 오늘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거죠, 의원님?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법사위 전체 회의까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럼 내일 이제 본회의에 상정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이제 본회의 상정되는데 이제 필리버스터를 그 국민의힘 쪽에서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 그러나 필리, 아니, 의원님, 필리버스터도 그 사실상 의석으로 중단시킬 수 있잖아요. 예, 3분의 2의 의결로 이렇게 중단시킬 수는 있는데, 그냥 들어주는 게 낫겠죠? 저희도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또 여러 가지 찬성 토론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우리가 더 기회가 더 많네요. 네, 그래서 이거는 24시간까지밖에 못 하고요. 24시간 끝난 다음에 저희가 그것을 예상해서 또 임시회의까지 준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면 본회의가 끝나고 본회의 중에는 필리버스터로 저지를 해보겠다. 그러나 민주당이 임시회를 소집해서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겠다. 그러면 12월 10일 날 대망의 윤석열 징계위원회와 함께 공수처가 먼저 통과되는 모습을 볼수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좀뭐 꺼림직스러운 건 없나요? 그냥 착착착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네, 이제 더 이상은 그뭐 걸림돌이라든가 아니면은 정치적으로 막뭘 한다라고 해가지고 걸림돌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은 없기 때문에 늦어도 10일에는 통과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가정을 한다면 뭐 코로나로 본회의장이 닫히지 않는 이상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네, 그거 말고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박병석 의장이 본회의에 또, 이거는 박병석 의장도 어떻게 할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하기에는 그러지는 못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반드시 10일까지는 될 걸로 보입니다. 좀 민주당이 그동안 이 공수처법 때문에 지지층에게 좀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이러라고 180석 준거 아닌데 너무 못한다라고 했는데, 오랜만에 지지자들이 이렇게 기분 좋아하고 오늘 민주당 잘했다라고 하는데, 오늘 그 안건 조정이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무슨 독재니, 응? 이런 말을 해가면서 굉장히 뭐 사실상 막 의사봉을 뺐고 그런 모습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왔는데, 오늘 상황이 어땠나요? 굉장히 막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요. 오늘 오전에 그 법사위를 일소위를 여는데 그막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원내대표가 막 들어와가지고 막 의사봉을 뺏고 막 난리였고요. 근데 그분이 원래 들어오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그러다 법사위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상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그 했던 행동들 여러 가지 것들이 전부 다 국회 선진화법 사실 위반 아니에요? 선진화법 위반입니다. 왜냐면 다 와서 회의를 방해했던 거였거든요. 심지어는 의사봉까지 막 뺏고 있었고요. 그거 고소고발을 해야 되겠네.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네. 들어보니까. 네, 저는 명백한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보이고요. 그 회의 진행을 막 못하도록 고성하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실 그렇게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회의 방해거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회의 진행을 아예 물리적으로 막으려고 의사봉까지 막 빼앗는 그런 행동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국회가 해서는 안될 명백한 그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오늘 최강욱 의원님이, 열린민주당 대표인 최강욱 의원님이 법사위에 합류하시면서 법사위의 화력이 더 세진 것 같은데, 오늘 최강욱 의원님도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안건조정위원회가
여야 동수로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건 조정위원회에 가면 이게 합의가 안돼 버리면 사실상 90일 동안 안건 조정위원회에 묶이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저희가 이게 여당이 반 3명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야당 쪽에 최강욱 대표님이 한분 계셔가지고 4명이 돼가지고 저희가 쉽게 안건 조정위원회를 넘어갈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그 전체 회의 도중에 막 주요 원내대표가 막 소리 지르면서 최강욱 대표가 뭐 야당이요 이러면서 그럼 여당이냐? 야당이지? 여당이지 막 이러면서 막 그래서 저희 윤호중 원장님이 야당 맞습니다라고 인정을 해주면. 윤호동 오늘 법사위원장이 또 멋있는 얘기했어요. 네, 그때 저도 그냥 아주 그 말을 앞에 듣는데 아주 시원하더라고요. 계속 뭐 민주당의 독재, 독재 얘기하니까 평생 독재에 꿀 빨더니 이제 와서라는 말을 진짜 멋있는 얘기했어요. 네, 평생 독재로 꿀 빨다가 갑자기 이제 독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독선이다, 독선적 행동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셔서 너무나 시원했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통과된 공수처법 말고도 오늘 국회에서 저기 상법도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의미 있는 법안들이 많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는 공정규제가 아니라 기업규제 3법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기업규제 3법은 아니고 공정경제 3법이라고 해가지고 다소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업의 대주주나 재벌들을 견제할 수 있는 견제장치를 만드는 이 공정경제 3법을 통과시켰고요. 이게 된다면 아마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지금 보니까 한겨레나 경향 뭐 등등에서는 비판이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 때보다 후퇴했다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3%룰 합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뭐 일부 다소간의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 기업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감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는 조금 더 그러한 어떤 공정성이나 독립성이 높아지는 그러한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이고요. 공정경제 3법뿐만 아니라 사창의법 개정안도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참위법이나 사회적 대참사야 그 어떻게 보면 세월호에 관련된 예, 거죠? 세월호법으로는 저희가 더 많이 알고 있는데요. 이제 세월호법이 통과가 되어서 1년 6개월 동안 그 사참위가 더 진상 활동할 수 조사를 있죠. 활동을 할수 있게 되고요. 또그 다음에 그 인원을 조사 인원을 120명으로 이렇게 확정을 해서 충분하게 이렇게 조사 인원이 활동할 수 있도록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그전에는 그 사참위가 제대로 된 수사권이나 이러한 것들이 없어가지고 조사권이 수사권이 제한되어 가지고 활동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지적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권한, 일종의 특사경이 가지는 그런 권한들인데요. 네, 이런 것들까지 포함시켜서 오늘 사참위법이 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참위에서 이제 영장 청구권이 생긴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검사에게 영장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럼 수사권 그런 건 없죠? 네, 수사권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한 어떤 조사 기관에 수사권을 가지는 건좀 법체계상 무리가 있다고 봐서 이제 그건 안 됐고요. 어떻게 보면 영장 청구권이라고 네, 얘기하면 되겠네요. 영장 신청할 수 있는 권리, 그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안 받아주면 그만이잖아요. 네, 그리고 아니 검사들 받아줘야 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법안이 5.18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가 또 되었습니다. 5.18 왜곡 처벌법이라는 게 있죠. 네, 5.18 왜곡처벌법인데요. 요게 합의가 안될 뻔했는데 제가 굉장히 좀 많이 싸워가지고 이영석 그 의원님, 광주의 북구 을 지역구를 두신 이영석 의원님이 대표 발의했는데요. 이영석 의원님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 내용은 크게 두 가지고요. 첫 번째는 이게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헌정질서 파괴에 대한 범죄도 있지만 그건 못지않게 5.18 민주화 운동에서 진상 규명돼야 될 부분이 국가기관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반인륜적
이잖아요. 국가폭력이었죠. 네, 그렇죠. 뭐 강간, 살인, 폭행, 강제추행, 암매장 뭐 이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5.18 진상규명특별법의 규정이 제대로 안돼 있어서 이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어떤 범죄와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역사적으로 허위 사실을 통해 가지고 뭐 비방하거나 이렇게 날조 왜곡하는 이러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야, 세네요. 좀 세죠. 야, 그러니까 앞으로 뭐, 극우 세력들이 5.18은 북한의 소행이다, 뭐 이런 소리 이제 앞으로 안 들어도 되겠네요, 네, 이제 그것은 불가능해질 걸로 우리가. 보입니다. 야, 천만 네, 다행입니다. 일베들이 뭐, 5.18 뭐, 그 왜곡하고, 그 비하하고, 관팔이니, 뭐, 이런 얘기 했다가는 이제는 처벌받는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의원님 궁금한 게요. 예, 또 엄청나게 너무 많아요. 좀 얘기 좀 또 있는데요. 자랑 좀 해주세요. 예, 조두순 관리 강화를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대표 발의한 주도적으로 발의하고 법무부하고 추진해가지고 발의한 법안인데요. 이제 조두순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검찰 개혁 못지않게 많은 국민들이 또 불안해 하시는데, 예, 조두순의 여러 가지 이제 뭐 관리 이제 나와가지고 전자발찌차고 보관찰 대상으로 되는데 그 동안에 여러 강화된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고요. 이게 우여곡절 있어가지고 이게 그 합의가 잘안 되면 통과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합의가 안될 뻔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1시간 반 가까이 이상 계속 설득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전주 의원님하고 유상보 의원님이 반대해가지고 통과가 안될 뻔한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 백혜련 간사님도 합의가 안 되니까 이제 그냥 패스해버리고 안 통과를 못 시켜버릴 뻔했는데 갑자기 김도욱 간사님이 해주라고 예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이번에 예 조두순이라는 어떤 전 국민에게 공분을 받고 있는 그 어떻게 보면 범죄자가 나오는데 그거를 국민의힘에서 반대했다면 오히려 자기네들이 역풍 맞을까 봐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그런 얘기를 안 했지만 조두순이 나오는데 정말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불안해하는데 12년 동안 국회가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다가 뭐 사고 터지면 국회가 그 그렇죠. 비난을 감당할 수가 없다. 반드시 뭐 이게 뭐 완전한 대책이 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이거라도 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설득을 했는데 정말 어렵게 통과했고 이거 되었을 때 합의되었을 때 너무나 의결되었을 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네, 그러면 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제가 알기로는 4월달, 5월달에 봄에 우리 의원님들이 총선이 끝나고 나서 올해 예. 정말 개혁다운 개혁을 해보겠다라는 다짐들이 많으셨어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12월달까지 이게 많은 법들이 밀려 있다가 지금 통과를 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예. 어떤 법, 임시회를 열어서라도 올해 안에 또 네. 처리해야 될 중요한 법들이 혹시 있나요? 또 중요한 법들이 또 있는데. 네, 어떤 게 있어요? 의원님이 좀 소개 좀 아니, 시켜주세요. 오늘 이제 의결된 게 너무 중요한 게 많아서요. 네, 그 외에 이제 그 국정원법 개정안이 또 통과가 되었습니다. 국정원법 아, 개정안은 중요합니다. 이제 국정원에서 과거에 뭐 여러 가지 국내 사찰이라든가 소위 말해서 정보 활동한다라고 하면서 국내 정치에 개입하거나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리고 국정농단 사태 때 그때 정말 국정원이 많은 농단을 부렸던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국정원에서의 국내 정보 파트를 떼가지고 경찰에 이관하는 국정원 개혁법이 또 통과가 되었고요. 그리고 시청하시는 많은 그또 여성분들께서 공감을 하실 건데 이혼한 이후에 양육비를 안 주는 그러한 부모들 때문에 양육비 소송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남들 요즘 많더라고요. 양육비 안 그렇죠. 엄청 많아요. 그런데 양육비 소송을 해도 이게 안 주는 그런 어떤 그 배우자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 애를 키우는데 어려움이 많고 심지어는 이것들 때문에 명예훼손을 감수하고 공개를 한다라고 하는 뭐 배드파스라고 하는 뭐 홈페이지 사이트까지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강제할 수 있도록 양육비를 계속 안 준다라고 하면 출입국정지, 법무부 장관이 출입국정지를 시킬 수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명단을 공개하거나, 감치 명령까지 할수 있도록 하는, 가사성 개정안이 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근데 좀 하나가 좀 빠진 게 아쉬운 게 있어요, 의원님. 네.
이 언론에 관한 어떤 개혁 법안 이런 건 없습니까? 언론개혁 정말 해야죠. 많은 그 분들이 그런 것들을 공감하고 계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거는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될수 있지 않을까,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언론 개혁의 법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우선은요. 잠깐만요. 여러분들 진짜 네. 저는요. 우리 김남국 의원님이랑 뭐 사전에 짜고 이런 거 없어요. 즉석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고 그냥 걸어 다니면서 지금 사무실에서 계속 걸으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의원님 거의 만 명이 보고 계세요. 아이고, 언론에 정말 검찰만큼 언론도 밉거든요. 하는 짓이. 네. 언론 준비하시는 법 하나만 좀 알려주십시오. 예, 제일 중요한 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제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서 법원행정처 차장님이나 법무부 차관님께도 그런 질의를 했었는데요. 이게 상법상의 일반적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면 언론사가 해당이 되느냐? 왜냐하면 상행위를 기본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해석했을 때는 언론사도 아니 그 이익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사기업이에요. 언론사 사기업이에요. 뉴스라고 하는 기사를 통해 가지고 이 기사를 팔아서 구독료를 얻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광고 수신료 등 광고 수익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곳은 영리행위를 하는 회사라고 봐야 되고, 형식적으로 보더라도 주식회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법상 그렇죠. 주식회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상법에 도입이 되면 언론사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적용이 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개혁의 첫 걸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꼭 올해 안에라도 좀 많이 좀 준비를 해주시고, 근데 이왕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실 거면 진짜로 무서울 만큼 좀 셌으면 좋겠어요. 진짜 무슨 뭐 1,500만 원 이하 그럼 언론사들 웃을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고 하는 것들이 뭐 외국의 해외에서의 그런 정도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도 그러한 뭐 천문학적인 그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3배에서 5배 정도 그 사이로 보고 있고요. 아마 뭐 정청래 의원님도 3배 정도로 이렇게 발의를 한것 같은데,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저작권법이나 지금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개별법에는 좀몇 군데 이렇게 여러 군데 다 이렇게 산재해서 있거든요. 거기에 맞춘 형평에 따르면 아마 3배에서 5배 사이 정도로 배상액이 결정될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 이것은 그야말로 진짜 사실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아니에요. 그냥 그야말로 잘못된 것에 그 정도의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아니라 손해배상의 정상화나 실질화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뉴스타파랑 미디어오늘에서 네. 법조 출입기 기자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했는데, 예, 그걸 제가 최민희 의원님하고 이야기했는데, 그것까지 싸우면 안 된다고. 그것까지 싸우면 너무 힘드니까, 그거는 놔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사실은,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니, 법조 출입기 기자 제도보다는 국회 같이 오픈형 브리핑룸이나 이런 것들을 법제화하고 제도화하는 건 어때요? 제가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비단 그냥 언론사 단순한 한두 개의 언론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죠. 이거는 전체 언론의 문제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이게 결국에는 기자단이 이렇게 꾸려져가지고 기자단이 카르텔을 형성해서 권력화하고, 그렇고 그렇게 대표되고 조직된 기자단이 기관과 유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이것은, 이건 검찰뿐만 아니라 금융계나 여러 군데에도 해당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심각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기자단에서 사실은 자율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 비판의식을 가지고 자정하고 개선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 법률적, 제도적으로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왜 그러면 그 기자단, 법조 기자단뿐만 아니라 다른 기자단이요. 결국은 정보를 독점을 해서 그걸 권력화시키는 거였거든요. 여태까지 보면.
그건 공정, 그렇죠. 그건 공정 경쟁에도 맞지 그 않고, 전혀 맞지 예, 않아요. 언론이 제대로 된 사회적 공기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정말, 편파 보도라든지, 편파 보도를 넘어서서, 사회의 권력기관 감시라고 하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고민할 수 있는 게, 그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 5분 하고 나서, 그러니까요. 네, 5분 하고 나서, 그, 뭐, 정정 보도하면 보이지도 않는다, 이러거든요? 저도 그렇죠. 지금, 뭐야, 지금 5분 한거 있는데, 그, 지금 바빠가지고, 언론중재나 이런 데다 신청을 못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런 것들도 문제예요. 그래서, 동일한 사이즈, 아니면 그거보다 더큰 사이즈로 정정 보도 기사를 낼수 있도록. 그래서, 같은 여러 가지, 시간대, 같은 시간대. 같은 시간대. 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언론, 보도에 대한 책임성과 이런 것들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언론 개혁을 한다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이게 절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헌법상 언론의 여러 가지 기본권 이런 것들 매우 중요하지만 언론 자유 못지않게 언론이 정말 제대로 된 사회적 공기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역할할 수 있도록 개혁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언론이 잘 돼야지 우리 사회가 잘 되고 언론이 잘 돼야지 우리 민주주의도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좀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 마지막으로 또 하나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언론개혁에 최근에 제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건데요. 이거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음이 이상해졌어요. 다음 카카오 다음도 이상해지고. 다음 포털이 이상해졌어요. 이런 거 느껴보셨어요, 여러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한몇 개월, 한 3, 4개월 사이에 다음 포털이 완전히 뭐 도대체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다음이 이상해졌어요. 그 완전히 그 네이버보다 더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의원님은? 저는 이게 알고리즘이 뭐가 바뀌어서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법안으로 이런 포털도 진짜 포털이 어떻게 보면 조중동보다도 사실 종이신문 많이 안 보거든요. 많이 안 보는 게 아예 안 봅니다. 아예 안 그러니까 봅니다. 지금 포털에 의해서 정보를 취득하는데 포털에서도 오버나 이런 것들이 냈던 그 언론사들을 사실상 그 기사를 못 실게 하는 어떤 그런 장치도 좀 있어야 되는데 어떤 거 생각하시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기사가 추천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음에서 이상한 그 뭐 이상하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정말 정말 뭐 보이지 않을 사람들 그런 기사만 막 보여요. 보수 언론 보수 어떤 완전히 정말 보수를 넘어서서 정말 꼴통이라고 할 만한 그런 보수의 그런 패널에 연재만 올라온다든지 아니면은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러한 어떤 기사들만 메인에 올라오든지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갑자기 한 3, 4개월, 4, 5개월 정도 그 사이에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정말 문제다. 그냥 일반 언론사보다 다음이나 네이버 포털의 영향력이 훨씬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포털도 견제할 수 있는 법안으로 좀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알고리즘을 직접 규제하는 것은 또 언론의 자유 침해다, 뭐 이렇게 뭐할수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봐서 이 알고리즘을 공개하고 그리고 이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예, 그러한 뭐 규제 법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모든 이런 어떤 TV 조선이나 채널A나 많은 이런 뭐 MBN이나 어떻게 보면 이명박 때 미디어법이 통과된 다음에 이게 사실상 본격적으로 진출을 했잖아요. 네. 미디어법 중에서 사실 고쳐야 될 부분이 저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미디어법 다시 손볼 생각은 좀 없습니까? 미디어법까지 지금 제가 연구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요. 지금 현행 법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면 우리 언론 환경이 많이 개혁적이고 많이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저희가 센 조치를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그 조심스러워하고 못해요. 그런데 원칙대로 정말 제대로 처분을 하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자리 걱정 때문에 하는데 승인 취소한다고 해도 그거를 다른 사업자가 승인을 허가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큰 문제가 없는데 그 사업자를 취소하거나 이런 징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한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만 원칙대로 하더라도 충분하게 언론을 건강하게 할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더 눈치 보지 말고 제대로 원칙에 따라서 활동을 하면 전 된다고 봅니다. 예.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오늘 기분 좋은 하루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저는 민주당이 제대로 안 하니까 여태까지 지지율이 좀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아마 다음 주면 민주당이 공수처법 통과시키고 그리고 지지율이 저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의원님이랑 저랑 개인적으로 얘기했을 때 제가 네. 우리 초선이지만 어느덧 민주당에 제가 보면 참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이제 김남국 의원님이 되셨는데 많은 민주당 안에서 어떻게 보면 조중동을 무서워하는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의원님이라도 조중동 무서워하지 말고 지지자들 그리고 국민 무서워할 줄 아는 좀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민주당의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아마 그렇게 무서워하는 이유가 계속 표적이 되어서 두드러 맞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항상 우리 시사타파님이 해주시는 말이 재선할 생각 안 하면은 그런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제가 우리 초선 의원님들한테 꼭그 얘기 하거든요. 처음부터 초선 다는 순간 재선을 걱정하면 제대로 싸우지 못하니까 제가 솔직히 개인적으로 했어요. 김남국 의원님, 재선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나에겐 4년밖에 없다라고 활동하시면 진짜 국민들이 하지 말라 해도 불러낼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님들도 재선은 3선을 생각하고, 3선을 4선을 생각하고, 초선은 재선을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못 싸우는데, 어쨌든 제가 한 얘기 기억해 줘서 고마워요, 의원님. 네, 마음을 새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오늘. 네, 시청자분들께 정말 기다리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하는데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걸 가능하게 해주신 게 많은 국민들, 지지자들, 그런 어떤 관심과 희망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이제 정기국회에서는 공수처법뿐만 아니라 세월호법, 그 다음에 뭐 양육비 청구하는 것, 또5.18 특별법, 여러 가지 개혁 입법의 성과가 있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에서 꼭 마지막까지 빈틈없이 통과를 시켜서 입법적인 성과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이번에 그러한 어떤 권력기관에 대한 경찰법이나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계약 작업이 마무리가 되면 말씀해주신 언론개혁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면서 충분하게 우리 언론이 건강해지고 언론의 독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할 수 있도록 여러 개혁들을 꼼꼼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네, 의원님, 어떻게 보면 공수처 출범하는 동시에 저는 언론 개혁도 거의 반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밤늦게 이렇게 시민들에게 힘을 주시는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요즘 코로나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잠푹 주무십시오. 네, 모두 건강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남국 의원님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궁금증이 좀 많이 풀리셨죠? 예, 여러분들 김남국 의원님이셨습니다. 참 초선이지만 참 믿을만하고 우리가 참 더불어민주당의 보배예요, 보배. 이런 분들이 김남국 의원님 같은 마음으로 180명이 같이 176명이 의정생활한다면 참 국민들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맙습니다.